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미국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연속으로 우승한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한 챔피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되죠.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Hello, 17,973.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역사,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역사, 우리가 무언가 못하게 되는 역사라고 보이시겠지만 뜻밖에도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럴수록 기계한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한테 놀라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혹은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만 열심히 쳐다봤더니 우리만 가진 기능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지고 인공지능한테 지고 그 다음에 기계랑 무슨 게임을 해서 지는 우리 인간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이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개가 됐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자, 이런 건 빼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잘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안다는 대답처럼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느립니다. 자, 왜겠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나 그런 정보가 내 시스템이나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요죠. 자, 그럼 컴퓨터한테 너 그런 파일 가지고 있니? 너 그런 정보 가지고 있니? 라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찾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을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